이걸 이런 걸 보면은 우리 국민이 전쟁터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안 좋은데 누가 전쟁 나면 싸우겠어? 예, 그러니까 5억 주고 월남 참전 용사는 월 300만 원씩을 줘요. 알겠습니까? 이제 얼마 안 남았어. 그래야 전쟁 나면 야, 내가 전쟁에 참여해서 부상을 입거나 뭐 잘못되면은 국가가 내 가족은 100% 책임진다. 그러니까 마음 놓고 가서 싸우다가 웃으면서 죽는 거야. 알겠습니까? 내가 월남에 갔는데 가서 이발소에 백마사령부 보충대 가서 이렇게 방에서 잠을 자려고 있는데 포탄 소리가 빡 나서 보니까 내 자는 보충대. 근데 월남에 도착했으니까 보충대 있어야 되잖아. 있는 그 옆에 이발소가 있는데 내일 기고 가려고 군인들이 머리 깎고 있었어. 이제 월남에서 2년 있다가 기고 가는 장병들이 거기서 몇 명이 죽어버린 거야. 그게 나하고 한 2, 3m 옆방이니까. 그래서 도착하는 날 사람이 막 젊은 군인들이 막 죽어 나가니까 내가 괴롭고서 안 괴롭었어요. 예? 내가 잠좀 자려다가 그냥 포탄이 떨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부대 안에 포탄이 날라 들어와. 그러니까 전쟁터는 가서 보면은 기가 막혀요. 갑자기 죽으니까. 헬리콥터가 막 와서 막 밤중에 군인들을 떨어뜨린다 보니까 비행기가 땅에 내리질 않고 한 4m 위에서 헬기가 착륙도 안 하고 환자들을 내려. 사람 땅바닥에. 근데 전부 죽은 시체야. 하다가 막. 거기서 위에서 한 발길로 밀어 떨어뜨리니까 그 젊은 애들이 전부 시체가 툭툭 떨어지는 거야. 산더미처럼 재놨는 거야. 훌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. 응? 그런데 뭐냐? 팔이 떨어진 사람이 팔 있는 정상적인 사람하고 수혈을 해가 팔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핏줄을 묶어서 그 덩어리를 묶어놔요. 반도로. 묶어가지고 떨어뜨려요. 그러니까. 환자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떨어지는 거야. 혈액행위 같은 애지, 말하자면. 혈액행위 같은 병사니까 얘 혈액에 걔가 살아있는 거야, 말하자면. 걔는 팔이 떨어져 나가서 피가 너무 많이 흘린 거지. 그거 아마 사단 앰뷸런스가 와서 막 싣고 가는데, 눈 뜨고 못 봐요. 눈 뜨고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나는 그거를 보고하느라고 갔었어. 거기 가서 나는 상황을 보고 해야 되니까. 여기는 월남땅. 아, 이러니까 이런 살벌한 상황이 나더니 딱 내가 비행기 타고 딱 오고 나니까 한달 만에 적화가 됩니다. 내가 맨 마지막에 왔어요. 내가 여기 심부름 갔다가 왔지만은. 그 내가 나트랑 백화점에 갔다가 여기다 수리탄을 차고 있었는데 내 수리탄이 이게 부러져 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수리탄 내관이 딱 나온 거야. 그이 내관이 폭발하면 나는 머리가 달아나버려. 근데 월남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남고 백화점 밖으로 다 도망가는 거야. 딱 보니까 내 가슴에 수리탄이 터지기 직전이야. 안전핀이 뽑아져 있고, 이거 내관만 붙어 있는 거야. 이거 잘못하면 탁 터지잖아. 그러니까 나는 내 이걸 안못 보지. 수리탄 여기 있는 걸, 여기 이렇게 내관만, 수리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날아간 거야. 내가,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내 수리탄이 그래요. 그 나는 사복을 입고 있었거든.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도피한 다음에 나를 밖으로 나오라고, 밖으로 나갔지. 마당에서 내 수리탄을 싹 뽑았어요. 그 사람들이. 뽑아가지고 딱 낳자마자 나를 도망가게 하고 총을 쏴서 터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내가 안 다쳤지. 그 내가 일반 사람 같았으면 죽었겠죠. 예.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.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풀어졌냐? 사람들 사이에 다니다가 이게 열려버린 거예요.